나는 아버지 성명 받고 지금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내 앞에 다 와야 돼.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하늘의 일꾼들인데 내 앞에 다 와야 돼요. 난 신학교도 물론 안 끊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늘이 좋아하고 앉았는데 내 주먹을 믿더라 그랬지. 하늘이 좋아하고 앉았는데 내 주먹을 믿더라 그랬지.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천공이 용용자를 좋아하잖아요. 성경에는 용이 사탄으로 나와요. 드래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저는 사실 그런 걸 이렇게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거의 드래곤급이 아닌가. 이 천공은 영적으로나 그 사람의 종교성이나 그 사람의 행실, 걸어온 궤적들, 지금까지 혹세무민한 이런 그 사람의 종교적 열매들, 이런 걸 보면 용 수준은 아니고 이무기 수준인 것 같아요. 이무기가 더 무서워요 사실은. 그렇죠. 용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용이 되려고 몸부림치니까 졌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뭐. 나는 아버지 특명 받고 지금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내 앞에 다 와야 돼.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하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내 앞에 다 와야 돼요. 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를 조금 알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구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그렇죠. 지식인들이 지금 구도자로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는 누구냐면 구도자가 아니에요. 나는 수행자예요. 인류의 수행자는 한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이제 진짜로 내가 나가야 되는 시대가 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준비 작업이 되는 거라서 난 신학교도 물론 안 끊은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 좋아하고 앉았는데 내 주먹을 믿더라 그랬지. 나는 어디 가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래 너희들 논리도 맞고 너희들 논리도 맞아. 논리이지 그거는 답은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이 원리의 이 이치를 푸는 답이 나와야지. 네. 그러니 그렇게 내가 수행을 했으니까 오케이. 수행을 마치고 나서 세상에 나오니까 다 보이는 거죠. 아, 네. 이건 심각하네요. 이건 심각해. 제가 이제 천공을 대화를 이제 여러 차례 나누면서 장시간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을 가리켜서는 구도자, 수행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차별화를 두더라고요. 본인은 뭐라고 여기서 얘기했습니까? 본인은 수행자. 수행자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제 구도자다. 예. 자기는 수행자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수행자는 딱 자기 한 사람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버지라 그럴 땐 기독교적 냄새가 나고 수행자라 그럴 땐 불교 냄새가 나고 완전히 잡탕이에요. 잡탕. 이런 오만 잡탕 그냥 그 저기 뭐냐 어디 저 음식물 쓰레기 모아놓은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괴물을 만드는 그 하나의 어떤 그 경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데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저기 뭐냐 뭐 도다 원리다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건 일종의 자연철학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배제해야 돼요. 뭐 아버지 초월적 신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고 초월적 신이 있으면은 이렇게 세상의 원리, 도 이런 말을 쓰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은 다 쓰거든. 그러니까 자연신 사상도 있고 인격신도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만잡탕을 오만잡탕을 다 짜짓기하고 자기 것 신냥 이렇게 교리화해서 설파하는 혹세무민한 이런 걸 혹세무민한다 그래요. 아니 원래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마음의 모든 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 그렇죠. 예, 방식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뭘 수행하냐 하면 마음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마음을 수행해가지고 그 세상의 원리 도 에 가까이 가자고 하는 걸 수행이라 그래요. 네, 예, 예. 근데 저기서는 또 아버지가 튀어나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요. 그러면 저 얘기는 석가하고 예수하고 그 다음에 공자가 나한테 와서 절하라 이 얘기요. 무릎을 안 꿇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얘기요, 그 얘기요. 제가 그러니까 강연할 때도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그, 이제 망상이 뭐 이제 신부, 목사, 스님들은 무당이라 그러고. 예, 이제 그러니까 참 뭐랄까 뭐 말하는 건 자유지만 이 생각을 가지고서 뭐 어떻게 저기 뭐냐 세상을 어떻게 내가 어찌 해보겠다
이거 진짜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청몽한테 직접 속은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왜냐하면 첫 만남 때 부산 해운대 호텔 스위트룸에서 저하고 저녁 8시부터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집단이 뭐 하는 집단이길래 그렇게 수백 명이 10만원씩 내고 이 그랜드룸에서 당신의 강의를 듣느냐 그랬더니 철학을 하는 모임이다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뭐 고아원에 나온 얘기 뭐 초등학교 2학년뿐이 못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감동적이더라고. 아, 첫 만남이니까. 예. 그때는 뭐 저 사람에 대한 2018년도니까 알려지지도 안 하고 그때는 이제 천공이라고도 안 그랬고 그때는 진정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득도를 하게 된 과정을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산속에서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속에서 무당이 푸닥거리하고 뭐 그런 제사 음식 이런 것만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쓰레기만 주는 일을 했다는 거야. 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네. 오랫동안 몇 년을 쓰레기만 죽고 자연보호 운동하고 환경보호 운동하는 차원이겠지 내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내가 메모까지 했어요. 이 진정 스승 미딩 감동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메모까지 했는데 내가 부산에 취재를 가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고 내가 이 인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랬는데 뭐냐면 무당들이 주로 여자들이잖아. 여성들이 많잖아요. 많죠. 박수무당도 있지만 무당들이 와서 구슬하고 막 그러면 거기 옆에 가가지고 뭐 자기가 그런 걸 좀 신내림 받은 사람 행세를 하면서 그 푸닥거리 하는 걸 도와주면서 또 그 이성관계를 맺어가지고 뭐 겁탈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주 개 잡놈으로 소문이 난 거지 그쪽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미워하고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대단한 득도자로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혹세무민하는 걸 보고 내가 아주 주목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아, 그래 그 허구성이 포장된 그 실력 하나만큼은 알아줘야겠네요. 알아줘야죠. 예. 예. 그럼 뭐 백두산 가서 뭐 백두산 천지에 그런 그 천지물에 뭐 구름이 떠 있는데 그 신령한 모습으로 촬영하고 뭐 딱 좌선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 또 뭐 이렇게 냇가리는 모습들 거기에 속아 나가면 안 되고 또 가끔은 괜찮은 말을 해요. 아까 우리 뭐 괜찮은 진보담론을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 정법 시대에 보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여러분의 돈과 명예와 젊음을 다 갈취당합니다. 지금도 평생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천공에게 갈취당해가지고 저 지방에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과수원지기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과농장도 하고 그런 분들이 뭐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혹세무민하는 자다 이런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이고. 마지막 영상 보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글쎄, 이 어떤 그 우리가 그 종교적 망상과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좀 마음을 오늘 많이 흐리게 만들었던 이 사례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라의 일정 부분이 바로 저런 요인들에 의해서 오염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면은 뭐 이제 선거도 곧 다가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저 세상에 혼탁한데 눈에 시야가 절대 흐리면 안 되겠다. 맑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게 얼마나 지금 절실한가. 아, 그런 걸 새삼 느끼게 해줬다 하는데 최 목사님 아주 뭐 대단한 일을 우리한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목사라도 어떤 역사적 예수를 좋아해요. 네. 역사적 예수 근본주의 신학은 난 배격을 하고 신학도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타종교인들을 향해서 뭐 사탄이다 이런 말은 난 쓰지를 않아요. 근데 이 천공이 용용자를 좋아하잖아요. 용용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일반 무속인 분들은 복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용체라고 그러잖아요. 용체. 아.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지역이 용인이잖아요. 용용자가 있는 용인. 와. 자기 집무실은 용산. 그런데 성경에는 용이 사탄으로 나와요. 드래곤. 성경에 나오는 사탄이 용으로 상징되어 있잖아요. 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저는 사실 그런 걸 이렇게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거의 드래곤급이 아닌가, 이 천공은. 영적으로나 그 사람의 종교성이나 그 사람의 행실, 걸어온 궤적들, 지금까지 혹세무민한 이런 그 사람의 종교적 열매들, 개인적인 삶의 열매들, 이런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팔로우들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공과 대통령 부부의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것도 이 프로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그런 종교를 믿고 계신 분들도 잘 점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교조적인 인물들이 과연 이 사회성과 역사성이 있나, 그리고 혹세무민하지 않는가, 헌금을 갈취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천공은 용용자를 좋아하지만 용은 용 수준은 아니고 이무기 수준인 것 같아요. 이무기. 이무기가 더 무서워요. 예. 더 사납고 사실은. 그렇죠. 용이 되려고 몸부림치니까. 용이 되려고 몸부림치니까 졌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뭐.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 중에 한 인물이 있었는데 예. 이분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대변인을 했습니다. 예. 이름하여 그분이 이동훈 대변인. 그분이 예. 열흘 만에 거기를 뛰쳐나왔어. 뛰쳐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 라는 말을 밥 먹듯이 자꾸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이 윤석열 후보가 입만 벌리면 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거 돌아버리겠는 거야. 아, 그렇다면.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차 안에서도 대통령 부부가 이동하면서도 거기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예, 우리 스승과 함께 해야 되니까 몸은 떨어져도 영상은 떨어지면 안 돼. 말씀은 늘 가까이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윤핵관이 한 사람이 멀 핵관이 됐지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저 소리 듣고 이거 이 여기서 대통령의 말만 듣다가 대통령이 자꾸 다그친다는 거예요. 이 매스컴에서 자꾸 사이비로 몰아가고 무속으로 몰아가는데 니들이 잘 알잖아. 우리 천공 스승이 어디 그런 사람이냐. 빨리 그런 걸 적시적소에 잘 대응을 하고 빨리빨리 그걸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런 누명을 받지 않게 우리 천공 스승을 잘 좀 이렇게 잘 해라. 합리화를 해라. 변호를 해라.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분이 심각하게 여겨가지고 아 나중에 잘못하다가 내가 정치 생명이 끊어질 것 같다 이 사건 때문에 그래가지고 캠프를 떠난 사람도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심각한 상황이니까 더군다나 그냥 종교적인 궤변으로 산산이 흩어진 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의 미래, 통일의 미래까지도 저 근본이 없는 사이비 종교인이 내던진 말이 우리 국정에 반영이 되고 통일 한국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위험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예.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어쨌든지 간에 뭐 근대 사회 이후로 모든 정치 체제는 어떤 그 저기 종교와 권위로부터 정치를 독립시켜가지고 예. 하나의 근대 이성이 이제 주가 되고 물론 그 폐단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일단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겪어온 게 지금까지의 어떤 그 세계 현대사인데 예. 갑자기 무슨 재정일치나 신정일치 사회에서나 들을 법한 예. 이런 이야기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는 예. 무언가 저기 우리 민주주의에 지금 한 구석이 고장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유나 달리 시민들의 심성이 샤머니즘에 좀 취약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랫동안 외세의 압박을 받고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떤 그 비극을 겪을 때마다 사람들은 정보의 부족에 시달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통제하는 게 아니라 통제당한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현실로부터 일탈하고자 한 다른 세계를 원하는 심상이 강해지다 보니 이것이 어떤 그 전통적인 샤머니즘이라든가 또는 요설, 네. 또는 어떤 신흥종교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가 유달리 좀 취약했다. 네. 이런 것이 아직 건강한 시민성이 우리가 가져야 될 앞으로 숙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로 먹고 사는 세력들. 네. 예, 이런 것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권부를 노리고 이제 달려드는 이런 어떤 이런 그 샤머니즘의 어떤 한 파생된 분파 내지는 인물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크게 네. 공감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천공의 관계를 조명하고 또 취재하면서 또 제보를 받으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천공 집단은 마치 도끼를 품은 하이에나 같다. 하이에나. 네. 그런 세력같이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달려드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네. 부부를 저렇게 혹세무민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을 잡아먹겠다는 거고, 자기들이 이제 기득권과 모든 명예와 많은 이제 재물을 갈취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 고대 그리스 왕들이 델포이 신전에서 뭐 신탁을 받는 거는 역대 왕들이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이건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뭐 지시하는 대로 그냥 가감 없이 적용을 하는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는 것, 정부 관계자들, 대통령실 관계자들,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분들 다 양심 선언하시고, 또 천공의 정법 시대를 듣는 분들도 자세히 한번 손을 얹혀놓고 가만히 과거를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입교할 때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보시면서 과연 그곳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만한 종교인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장식